얘들아, 안녕. 저번 시간에 우리 엘리멘터리 6 책으로 선생님이랑 처음 온라인 수업을 했는데 어땠는지 잘 모르겠다. 선생님이랑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 또 오늘은 스토리가 아니라 여기 대화문이잖아. 대화문에는 조금 어려운 문장이나 어려운 말들이 조금 나오는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선생님이 요거는 꼭 알아둬야 되라는 것만 알아두면 괜찮으니까 다 이거 이해하려고 하려면 너무 힘들어.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꼭 중요한 것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 우리 오늘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조금 알아야 될게 있어요. 일단 요 단어 좀 볼게요. 자, learn. 너희들 책에다가 필기 먼저 위에다가 아무데나 해도 돼. 여기 이런 위험 부분에다가. 자, 이걸 먼저 알고 가면 선생님께 조금 쉬워지니까 선생님이 오늘은 설명을 먼저 할게요. 자, learn 이란 단어예요. learn. 리을 발음이잖아. 르르르 한 다음에 or, unlearn. learn은요, 배우다라는 단어예요. 배우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우리 배운 거 뭐, use chopstick. 뭐지? 저번에 했던 거한 번만 요거를 한번 해볼까? 자, 요거 기억나니, 얘들아? use chopstick. 젓가락을 사용하다. 그 다음, tie shoelaces. 신발끈을 묶다. make a ribbon. 리본을 만들다. tie a necktie. 넥타이를 tie 매다. 그 다음, snap your finger. snap 이라는 거는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라 그랬지? 너의 손가락에 소리를 내다. make a shadow puppet. shadow가 그림자라 그랬고, puppet이 인형이라 그랬어. 그림자 인형을 만들다. 요런 것들을 우리는 다 기술들이라 그러거든. 기술? 그렇잖아. 뭐 내가 이거를 매는 것도 기술이고 이런 것들은 누군가에게 배워야지 할수 있는 거지. 찹스틱도 어렸을 때 너희들이 그 뽀로로 젓가락을 가지고 배웠고, 그다음 신발끈 묶는 것도 리본을 묶는 것도 엄마가 하는 방법, 묶는 방법을 알려줘야 할수 있는 거고, 손가락이 내는 방법을 뭐 엄지와 중지를 가지고 이렇게 튕겨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기술이라고 하거든. 오늘 기술에 대한 거를 배울 거야. 근데 그 기술은 배워야 알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learn이라는 단어를 꼭 알고 갈게요. 자, 따라 읽어볼게요. learn. 근데 하나만 더. 런 뒤에 얘들아, ED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 옛날에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한번 설명을 했어. 뭐뭐하다라는 거에 ED가 붙으면 뭐라 그랬더라? 얘는 과거형이 되는 거야. 과거형이라는 게 뭐냐면, 너네 봐봐. 내가 지금 배우면 그냥 여기 런을 쓰면 돼. 나는 지금 배우고 있어. 우리가 선생님이 단어를 알려주는 거는 현재형이야. 현재라는 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요 시기에 일어나는 거. 그럴 때는 런이야. 근데 내가 어제 배웠을 수도 있고, 작년에 배웠을 수도 있고, 뭐 작년 8월에 배웠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옛날 얘기를 할 때도 있잖아. 그럴 때는 우리는 과거형을 쓴다 그랬어. 그럴 때는 뒤에다가 ed만 붙여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배웠다라는 과거의 형태가 되는 거야. 그거를 과거형이라 그래. 대부분의 단어에다가 ed, 끝에다 ed가 붙어 있으면 얘 과거형이란가 보다라고 너희들이 조금 예상을 하면 돼요. 자, 그다음 요 단어를 좀 알면 되고, 그러면 과거형을 언제 쓸지를 과거형을 언제 쓸지를 보면 되는데, 자, 이 단어도 좀 알아주세요. Yesterday는 어제. 어제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과거형을 쓸 거고, last year. 얘들아, year이라는 거는 어떠한 1년, 2년, 3년을 얘기해. 근데 last라는 거는 지난이라는 거야. 그럼 지난해. 작년을 last year이라고 붙는 거죠. 그러니까 last가 붙으면 지난, 뭐 만약에 지난주 하면 last week. week는 일주일을 얘기하거든. 그럼 얘는 지난 주. 이런 식으로 last가 붙으면 last year, 작년, 2019년도, last week라고 하면 지난주, 저번주. 이런 일들을 그때나 배웠어. 예를 들어서, 나 신발끈 묶는 거 엄마한테 지난주에 배웠는데? 라고 하면 last week를 이용하되, 단, learn에다가 ed를 붙여야 되는 거야. 요럴 때, 이렇게 과거의 형태를 쓴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어렵지 않고 하나만 더 할게. 오늘 조금 어려운 거라서 하필 요럴 때 좀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돼서 좀 선생님이 만약에 얼굴을 보고 하면 조금 자세하게 반복 설명으로 알려줄 텐데 한번 볼게요. 그래도 할 수 있어. 이해 안 되면 잠깐 정지시켜 놓고 앞으로 돌리고 그렇게 들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how 다음에 to 다음에 어떠한 단어를 쓰면 뭐뭐 하는 방법이라는 거야. 다시 여기 네모칸에는 너희들이 쓰고 싶은 단어를 쓰면 돼. 그래서 뭐뭐 하는 방법, 예를 들면 자 우리 만들다 라는 단어 여기서 make 라고 배웠어. 그치? 그러면 만드는 방법 하면 how to make. 그 다음 우리 수영한다 라는 단어 뭐였지? swim 이라 그랬지. swim. 그럼 수영하는 방법은 how to swim 이고요. 그 다음 노래하는 방법으로 갈까? 노래하다는 sing 이야 sing. 그럼 노래하는 방법은 how to sing.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여기 tie 우리 묶다 라고 배웠지. 그럼 묶는 방법은 how to tie. 이런 식으로 뭐뭐 하는 방법에는 여기 네모칸에다가 너희들이 쓰고 싶은 단어를 쓰면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나타나니까 요거만 알면 오늘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여기 쌤 칠판에 써놓는 거 잊지 말고 너희들도 책에다가 필기를 해놓고 한번 오늘 거 진도 한번 나가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너희들 페이지는 59쪽 59 한번 펴볼게요. 59. 자, 59 한번 볼게요. 선생님 안 보이니까 요거 내려줄게. 자, 59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Skills, skills. 따라해가보자. Skills, skills. 얘가 기술이라는 단어야. 선생님이 snap your finger 혹은 그림자 인형을 만드는 거 다, 넥타이 매는 거 다 배워야 하는 기술이라고 그랬죠? 기술을 읽어볼게요. Skills, skills.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듣는 거는 조금 이따가 듣고 일단 선생님이 중요한 부분만 먼저 설명을 해줄게. 자, 베티와 제임스가 또 만났어 얘들아. 베티와 제임스가 또 만났는데 여기 그림을 잘 보니까 오, 베티가 젓가락질을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임스가 베티야, do you know? 자, no에다 동그라미 칠게요. no. 여기는 k 발음이 안 돼. no는 k 발음이 안 돼. no 쓰자. 알다, 알고 있다 할 때 알다. 지금 베티한테 물어보는 거야. Do you know? 그럼 너 아니? How to use chopstick. 선생님이 여기 써줬지. How to 다음에 단어를 쓰면 그것을 하는 방법이라 그랬죠. 베티야, 너 알아? How to use chopstick. use라는 거는 사용하다라 그랬잖아. 너 chopstick 사용하는 방법 알아? 라고 물어보는 거야. 됐죠? 자, 읽어볼게요. Betty, do you know how to use chopsticks? 시작. Betty, do you know how to use chopsticks? 그럼 베티의 대답을 한번 봐볼까? Yes, I do. 안 돼요. 응, 나 알아. What about you, James? What about you? 라는 건 너는 어떠니, 제임스야? 라고 물어봤어. 2번 봐보세요. 2번은 I don't 라 그랬어. 얘들아, don't 기억나? don't는 뭐를 뭐랑 뭐랑 합쳐진 단어를 줄여서 쓰는 거라 그랬는데 do not. not. not이라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아니야. 나는 몰라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물어봤잖아. 너 how to use chopstick. 젓가락 사용하는 방법 알아? 그러니까 얘가 yes라 그랬네. no I don't 하면 나는 몰라. 우리 제임스는 아직 못 쓰나 봐요. When did you learn to use chopstick? 이라고 그랬고요. when에다가 동그라미 칠게요. when. 요거 물어보는 문장 앞에 when이 나오면 쓰자. 언제 라는 거야. 언제. 우리 물어보는 문장에 what으로 물어보면 무엇이었지. 근데 물어보는 문장에 when으로 물어보면 언제 라는 거야. 나중에 자주 나올 거니까 다 몰라도 돼. 그냥 일단 쓰기만 하자. When did you learn? 근데 learn은 선생님이 요거 시작하기 전에 알려줬지. learn 배우다야. When did you learn? 너 언제 배웠어? To use chopstick. 찹스틱 사용하는 방법 언제 배웠어? 라고 물어보니까 얘가 I learned it. 얘들아, 런드에 ED 동그라미 쳐볼까? 선생님이 설명한 거 얘기 나왔다. learned. ED가 붙었으니까 과거형인 거야. 나는 배웠어. When I was six. 내가 6살 때 배웠대요. Do you know how to tie shoelace? 또 나왔네요. How to tie.
how to 다음에 단어를 쓰면 뭐뭐 하는 방법이라 그랬지. 그러면 do you know? 너 알아? how to tie? 묶는 방법. 내, 아, shoelace구나. shoelace는 운동화끈이지. 근데 너 운동화끈 묶는 방법 알아? 라고 그랬어. 자, 요거 한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Do you know how to tie shoelaces? 읽어보자. 시작. Do you know how to tie shoelaces? 그러니까 이렇게 shoelace 묶는 방법 알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3번을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제임스가 Yes, I do. 안 돼. I learned. 오, 또 ED의 동그라미 찍네요. ED의 동그라미. 우리 과거형을 썼지. 어, 나는 배웠어. Last year. 나왔다. 선생님이 last는 지난이라고 그랬고 year이라는 거는 1년, 2년, 한 해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작년이란 뜻이에요. 한 번만 더 동그라미 쳐놓고 써놓을까? Last year 동그라미 작년. 작년이니까 이미 지나갔지. 그래서 learn에다가 ED 배운 거야. 나는 작년에 배웠어. When did you learn to make a living? 또 when이 나왔네? when이라는 건 언제를 물어본다라 그랬어. When did you learn? 언제 배웠니? To make a ribbon. Make a ribbon 단어 외웠지? 리본을 만들다. 아까 리본을 묶는 거 있잖아. 리본을 만드는 거. 야, 근데 여기 얘가 베티가 리본을 너무 잘 만들고 있는 거야. 야, 너 근데 리본 만드는 건 언제 배웠니? 하니까 I just learned. ED의 동그라미. 여기도 지금 과거형을 썼네. 그러면 나는 배웠어. yesterday. 아까 선생님 여기다 적어줬는데 yesterday라는 거는 어제라 그랬죠. 나 어제 배웠어. 어제도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 그러니까 과거를 쓴 거야. 나 어제 배웠어. I have to keep practicing. 이건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오히려 이 practicing이라는 거는 우리 배워서 한 번만 보고 갈게. practicing. 단어 외우는 건데 practice 태권도 할 때 나왔던 거야. practice. 연습하다였지. 어, 나 계속 연습할 거야. 나 연습해야 돼. 라는 단어야. 여긴 이 문장은 몰라도 돼. 그냥 연습하다만 알면 돼. 근데 처음에 만들 때 너무, 선생님도 기억나는데 어렸을 때 리본을 처음 묶었으니까 너무 어려웠었어. 엄마가 이렇게 여기를 잡고 여기를 잡고 이거 두 개를 묶어. 이렇게 해서 연습을 계속 하니까 어른들은 연습을 많이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묶어봐서 잘 묶는 거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술이지. 그치? 그래서 나는 계속 연습해야 돼. 라고 베티가 얘기했어요. Number 4 한번 가보자. 오, 제임스가 지금 넥타이를 메고 있네. You are wearing a tie. 자, wear이라는 거는 입다라는 거야. 너 넥타이 입고 있네? 그러니까 Do you know? 계속 반복되지. Do you know? 너 아니? Do you know how to tie a necktie? tie라는 건 선생님이 묶다라고 그랬고 how to는 뭐하는 방법? how to tie. 묶는 방법 알아? how to tie a necktie. 넥타이 묶는 방법 알아? 하니까 제임스가 오, No, I don't. Don't는 do not이라 그래서 아니라는 거야. 나 몰라. My dad, 우리 아빠가 did it for me. 해줬어, 나를 위해서. My dad did it for me. 나를 위해서 해줬어. 자, 5번으로 갈게요. 또 똑같은 거 물어본다? 얘가 지금 베티가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나 봐. Snap your finger 우리 단어였지? 이걸 하고 있나 봐. When did you learn? 또 when이 나왔네? 언제라 그랬지? 이제 자주 나오니까 조금 익숙해졌죠? when이라는 건 언제? When did you learn? 또 언제 배웠어? To snap your finger. 너의 손가락을 딱딱 치는 거 그거 언제 배웠어? 하니까 I learned. ED 또 동그라미. 이제 눈치 챘지? 다 과거형이 나오지? 나 배웠어. Last week. week는 일주일인데 last week, last가 지난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난주에 배웠어. from my brother, 내 남동생으로부터 지난주에 배웠어. 그러니까 지난주, 지나간 일이니까 learned에 ed가 붙은 거야. 됐죠? 나 6번 한번 가볼게요. James, bring the lamp please 라고 했고요. bring이라는 거는 가져오다 라는 거야. 동그라미 쳐볼까? bring, 가져오다. James야, bring the lamp. 램프 좀 가져와 라는 뜻이야. bring 가져오다 적어보세요. 제임스야 램프 좀 가져와 봐. please 라는 거는 부탁할 때 공손하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도 영어에는 존댓말이 없지만 please를 붙이냐 안 붙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나 어른한테는 please를 꼭 붙여야 돼요.
Bring the lamp, please. 그러면, 램프를 가져와 줘. 라고 지금 공손하게 얘기하는 거야. I'm going to make some shadow puppets. 나는 만들 거야. 약간의 shadow puppet. shadow가 그림자라 그랬지. 우리 이렇게 그림자를 가지고 이렇게 뭐 토끼 모양 만들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뭐 모양 만드는 거 있잖아. 그거를 말해. 그림자 인형. shadow puppet. 요 shadow는 그림자라는 단어는 자주 나올 거야. shadow puppet을 만들 거야. 그러니까. Do you know how to make them? Do you know? 지금 계속 물어보고 있지. 너 알아? How to make. 자, 계속 how to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 뭐 만드는 방법. 뭐 만드는 방법이라고 그랬어? How to make. 만드는 방법. 그것들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 Yes, I do. 안 돼요. I'm very good at it. 나 그거 되게 잘한대. 응.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어제 선생님이 숙제로 내줬던 그런 기술들을 언제 배웠는지. 너 하는 방법 알아? Do you know? Do you know?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 나 언제 배웠어? 나 언제 배웠어? I learned. I learned. 하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는 다 이해할 필요 없어. 선생님이 얘기해준 거 있지. learn의 과거형. 그 다음 뭐, do you know? 한 다음에 how to. 다음에 여기 뒤에 단어가 나오면 뭐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이런 키포인트만 알면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하나 다 몰라도 되고. 하지만 선생님이 여기 칠판에 아까 처음에 써줬던 그런 단어들이 들어간 문장들은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여기 한번 음원을 들으면서 듣고 따라 읽고 한번 해볼게요. 자, 너희들 책 보시고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 화면에 마우스 손가락 이거 따라와서 한번 해보면 될것 같아. 어딘지 모르는 사람은. 자, 1번 그림 가볼게요. Let's chant. 미안. 챈트가 아니라,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여기 따라 읽을 거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Lesson 2. Listening and speaking. Skills. Skills. Listen and repeat. 갑니다. 1번. Betty. Do you know how to use chopsticks? 읽어보자. 시작. Betty, do you know how to use chopsticks?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And speaking. Skills. Listen and repeat. Betty, do you know how to use chopsticks? 읽어보자. 시작. Betty, do you know how to use chopsticks? 대답 한번 듣고 따라 읽어볼게요. Yes, I do. What about you, James? 시작. Yes, I do. What about you, James? 2번 읽어볼게요. 2번 들어보세요. I don't. When did you learn to use chopsticks? 시작. I don't. When did you learn to use chopsticks? 그 다음 문장 들어보고 따라 읽어보자. Sticks. I learned when I was 6 years old. Do you know how to tie shoelaces? 자, I learned 가보자. 시작. I learned when I was 6 years old. Do you know how to tie shoelaces? 얘들아, 여기 when I was 6 years old 이거는 그냥 6살 때라는 단어야. 6살 때 shoelace 묶는 방법을 배웠어. 다시 한번 요거 읽어볼게. Do you know만 읽어볼게요. Do you know how to tie shoelaces? 요것만. 시작. Do you know how to tie shoelaces? 3번 한번 가볼게요. 3번 들어보세요. Yes, I do. I learned last year. When did you learn to make a ribbon? 읽어보자. 시작. Yes, I do. I learned last year. When did you learn to make a ribbon? 다음 우리 베티의 말 들어보고 따라 읽을게요. I just learned yesterday. I have to keep practicing. 시작. I just learned yesterday. I have to keep practicing. 시작. I just learned yesterday. I have to keep practicing. 4번 한번 볼게요. You're wearing a tie, James. Do you know how to tie a necktie? 읽어보자. You are wearing. 시작. You are wearing a tie, James. Do you know how to tie a necktie? 대답 한번 듣고 따라 읽어볼게요. No, I don't. My dad did it for me. 시작. No, I don't. My dad did it for me. 그 다음 5번 볼게요.
When did you learn to snap your fingers? 시작! When did you learn to snap your fingers? I learned it last week from my brother. 시작! I learned it last week from my brother. 6번 듣고 따라 읽어야 돼, 큰 소리로. James, bring the lamp, please. 시작! James, bring the lamp, please. 다음 또 듣고 따라 읽으세요. Please, I'm going to make some shadow puppet. 시작! I'm going to make some shadow puppets. 그 다음. Puppet. Do you know how to make them? 시작! Do you know how to make them? 대답은요? Yes, I do. I'm very good at it. 시작! Lesson 2. 마지막 거 따라 읽을게. Yes, I do. 시작! Yes, I do. I'm very good at it. 이라 그랬죠. 자, 그럼 옆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세요. 페이지 60 페이지. 자, 이거 숙제 잘해왔지, 얘들아? 숙제 잘해와가지고 여기 한 번씩 이렇게 써봐야 돼.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 B번 들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풀어봅시다. 밑줄 긋는 거 알죠? 자, 잘 들어보고 풀어보세요. Listen and match, then say. Number one. Do you know how to tie shoelaces? Yes, I do. Number two. Do you know how to make shadow puppets? Yes, I do. Number three. Do you know how to tie a necktie? No, I don't. But I know how to use chopsticks. Number four. Do you know how to make a ribbon? No, I don't. But I know how to snap my fingers. 자, 밑줄 다 그었지? 칠판 보시면 선생님이 답을 알려. 첫 번째는 tie a shoelace. 2번은 make a shadow puppet. 3번은 아까 뭐 물어볼 때 넥타이 매수냐 그러니까 no 한 다음에 자기는 use chopstick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고 4번이 snap your fingers 였죠. 자, 그 다음 번 next page.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얘들아 이거 하는 방법 알지? 들려줄 테니까 맞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고 밑에다가 단어 쓰는 거는 생략할게. 선생님이랑 평상시에 수업 시간 했던 거랑은 다르게. 자,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1번에. Listen and circle. Number one. When did you learn to do that? I learned to use chopsticks when I was 6 years old. Number two. When did you learn to do that? I learned to snap my fingers last week. Number three. When did you learn to do that? I learned to make a ribbon yesterday. Number four. When did you learn to do that? I learned to tie my shoelaces when I was 7 years old. 해당하는 거 동그라미 잘 쳤으면 칠판에 선생님이 답 띄워드릴게요. 맞춰봅니다. 1번에 use chopstick, 2번에 snap your fingers, 3번에 make a ribbon, 4번에 tie your shoelaces 였어요. 자, 밑에 부분은 이건 선생님이랑 말하면서 해야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우리 여기 온라인 강의 끝나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우리 여기 보면 여기 핑크 색깔 박스에 보면 last week, last month, yesterday, last night 이라 그래서 다 과거형은 이때 씁니다 라고 알려준 거야. 나중에 요거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페이지 다시 넘겨보세요. Next page. 62. 62쪽 한번 해볼래? 62쪽은 굉장히 쉬워. 이거 맞는 그림자를 연결하는 건데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바라는 거는 여기에다가 요 그림자 밑에다가 이거는 뭔지 이거는 use chopstick이죠. 한번 적어보세요. use chopstick. 여기 그림 여기 밑에다가 안 보고 use chopstick 한번 적어보세요. 틀려도 괜찮고요. 틀리면 앞에 확인해보고 다시 고치면 돼. 꼭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이거 못 쓰겠는데 어려운데라고 하면 영어가 재미없어지거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번 써봐야 돼. 안 보고 계속해서. use chopstick.
쓴 사람은 앞에 부분 펴서 한번 맞춰보세요. 틀렸으면 고치면 돼. 그 다음에 또 안 틀리면 되니까. 그 다음 밑에 여기는 뭐야? 아직 다 못한 사람은 잠깐 일시정지 해놨다가 맞춰서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자. 그 다음 얘는요? Make a ribbon. Make a ribbon이죠. 이것도 한번 make a ribbon 한번 안 보고 한번 써보세요. Make a ribbon. 그 다음 다 쓰면 또 앞쪽에 맞춰보고. 3번. 얘는 지금 신발끈을 묶고 있네. Tie a shoelace. 한번 적어보세요. Tie a shoelace. 다 적었으면 또 앞에 펴서 맞춰보고. 그 다음 이거 그림 밑에는 뭐죠? Tie a necktie. 한번 적어보자. Tie a necktie. 앞에 거랑 또 맞춰보세요. Tie a necktie. 다 적은 사람은 이 그림에, 이거 솔직히 그림자 맞추는 건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네 단어를 안 보고 얼마만큼 가깝게 맞췄냐가 중요한 거야. 숙제 검사도 할 겸 다시 한번 연습 반복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자, 선생님 여기에 답안 좀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맞춰. 이건 틀린 사람 없겠다. 너무 쉬워서. 됐죠? 만약에 여기 밑에 영어 쓰는 거 못한 사람은 일시정지하고 꼭 마무리하고 넘어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거는 여기까지 끝났고요. 숙제는 워크북 하는 거. 우리 오늘 배운 거 있지? skills에 하는 거. 워크북 배우는 거고, 그 다음 시간에 배울 단어를 조금 미리 보자. 우리 항상 그렇게 했잖아. 다음 시간에 배울 단어. 숙제는 두 개, 얘들아. 워크북 하는 거랑, 우리 여기 다음 시간에 쓸 단어 다섯 번씩 쓰면서 외워보는 게 숙제야.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스킬스 배운 거, 워크북 하는 거, 두 페이지. 그 다음, 여기 우리 지금 할 거거든. 다섯 개 새로운 단어, 내일 배울 거. 그거의 단어 다섯 번씩 공책에 써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필 들고. 자, 지금 선생님에게 무슨 뜻인지 한번 읽어보고 한번 말을 만들어보자. 첫 번째 단어. Lesson 3. Reading. 읽어볼게요. Keywords. Listen and repeat. Put out. 자, put out. Put out. Put out은 내밀다 라는 뜻이야. 내밀다. 쓰세요. 내밀다. Put out. 아, 이에서 내밀다. 손을 내밀다. 이렇게. Put out. 내밀다. 그 다음 옆에다 영어 한 번만 써볼게요. put out. put, put out. put out. 내밀다. 영어로 한번 써보세요. 한글도 한 번, 영어도 한 번. put out. 두 번째 단어 한 번 봐볼게요. out. shake. shake. 얘들아, sh 발음은 sh 발음이지? 슈랑 에이크 쉐이크. 따라 읽어보세요. 쉐이크 쉐이크. 쉐이크는 흔들다 라고 한글로 적어보고 밑에 영어로 또 에이크 쉐이크 한번 적어보세요. 흔들다. 쉐이크 쉐이크. 쉐이크 다 쓴 사람은, 그 다음 세 번째 단어 한번 볼까요? Ready. Ready. 우리 ready, go 이런 말 많이 하죠. Ready라는 것만 쓰세요. 준비된. 준비가 된을 ready라고 해. Ready, 준비가 된, 준비된. 자, 그럼 얘 어떻게 읽어? R, E, A가 E 소리가 나는 거야. Ready. EA가 에 소리가 나서 ready, 준비가 된. 옆에도 영어로 한번 또 ready 써봐. 한번 써보세요. ready, ready, 준비가 된, ready. 그 다음 단어는 쉬울 것 같아. friend, friend, f, r, and,
friend. friend는 친구라는 단어지. 친구라고 적어보고 적어보자. friend. friend. 친구. friend. 친구. 한글도 한 번, 영어로 한 번. friend. friend. 그 다음 마지막 단어 한번 봐볼게요. 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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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d는 잡다 라는 뜻이야. 손을 잡다, 뭐 물건을 잡다 할 때 hold거든요. hold. 잡다 라고 적어보고 옆에다가 영어로도 한번 hold 적어보세요. hold. 잡다. hold. 봤었죠? 다시 한번 숙제해 줄게. 워크북 오늘 배운 거 skills 두 쪽이랑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단어 있지? 여기 있는 거 공책에다가 다섯 번씩 쓰면서 외우세요. 그래서 내일은 여기 우리 오늘 마지막 그 릴리랑 케일랩에 관련된 얘기 마지막으로 또 배울 거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해오세요. 그러면 내일 이 시간에 만날게. 수고했어요.